저희가 이제 이렇게 환자분께 얘기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는 뭐잘 아시겠지만은 뭐 워낙 뭐 저희 개인 병원들이나 이런 데서 환자들한테 이제 수술을 뭐 강요한다거나 판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그렇지만 수술할 때도 그렇고 환자하고 의사하고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결과가 직접 어땠다라고 환자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감 없이 좋다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도 안 좋은 걸 좋다고 좋은 걸안 좋다고 얘기하실 거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결정을 하실 때좀 도움이 됐으면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부탁드린 겁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기록에 보니까 2012년도경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그렇습니다. 되어있는데, 로봇 수술을 그때 로봇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주사제를 쓰셨는데, 한 주사제를 좀 쓰셨는데, 그랬더니 이제 아래로 30도 수술이었습니다. 정도 이렇게 휘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양손으로 다 쓰셨던 건가요? 주사제를? 그냥 한쪽만. 한쪽만 쓰셨어요? 그래도 아래로 휘는 경우는 드문데, 그러게요. 독특하게 아래로 휘셨구나. 그건 주사제 때문이 아니고 그냥 폐혈이 병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자, 작년 1월에 지금 저희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하고 폐혈이 교정하는 수술을 이제 같이 제가 해드렸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밑으로 이렇게 휘는 건 지금도 발기가 안 아까 됐을 땐안 휘더라고요. 된 스텐 휘시죠? 그래서 이게 폐혈이 병을 교정하는 목적이 발기가 됐을 때 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발기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위로든, 옆으로든, 좌우로든, 약간 이렇게 돼 있을 때. 근데, 발기시키시면 지금도 펴지는, 표시 없이 전부 펴져 있어요.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으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지난 한 1년 좀 넘게 써보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아유, 아주 너무 좋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나서, 약을 뭐 치료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그 시알리스 5mg을 9개월 동안을 먹었어요. 9개월? 매일. 와, 근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수술 전부터 드신 아니, 거였어요? 수술 후에. 후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저 의사하고 상의해서 그걸 좀 용량을 좀 키워가지고 필요시에만 이제 시알리스를 먹었는데 비아그라나 듣지도 않고, 그래요? 이상하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알리스만 듣는데 이게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 점점 그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의사랑 또 상의해서 주사제로 바꾼 겁니다. 그때. 근데 주사제로 한 1년 정도 썼는데 휘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또 의사랑 상의했죠. 수술은 삼성서울병원에서 했는데 그 의사랑 상의했더니 아유, 주사제도 이제 쓰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술을 결정하시게 됐죠. 받으시고 나셔서 직후에 보면은 아픈 거는 좀 어떠셨어요? 뭐 전혀 뭐 아픈 건 없었어요. 많이 아프진 직후에도 않으셨어요? 크게 뭐 지금 선생님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물주머니가 이렇게 아랫배 쪽으로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여기. 다른 사람은 또딴데 있나요? 원래는 방광 옆에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선생님 전립선암 수술하셔서 방광 옆에 공간은 조금, 뭐, 옛날하고 다를 거예요. 회복적 구조가 그쪽을 수술하니까. 그래서 여기 아랫배 넣어놓는데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전혀 뭐난 보인다고는?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정말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날씬하신데도 그러네. 그 제가 운동을 많이 해요. 뭐 거의 운동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하루에 뭐 적게는 3시간, 많게는 4시간씩 하는데. 아이고야. 근데 이제 걱정이 운동은 해도 되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 참 그러다가 아까 깜빡했네. 어떤 운동 하세요? 그럼 뭐 이제 주로 헬스하고 러닝. 러닝. 러닝을 한 1시간 반씩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한 여쭤봐야 될게 헬스를 하시거나 러닝을 하실 때 하시고 나셔서 혹시
불편하거나 뻔한 게 있으셨어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죠.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여쭤본 이유가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일 이제 환자분이 운동을 하시고 나셔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게 어떻게 뭔가 잘못됐는 건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다면은 염려치 않으셔도 되고 사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받으시고 나셔서 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정말 내가 산소통 메고 뭐 스킨스쿠버를 스쿠버를 깊은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기압이나 혹은 뭐 예. 아주 높게 뭐 고지대에서 예. 내가 뭐 등산을 한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3000m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몸에 해가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계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요. 예. 제일 기억이 남는 환자분들은 선생님도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예. 격투기 선수? 왜 요즘 TV에 나온 예. MMA 이런 거 하는 예. 선수가 왔었어요. 30대 중반 정도 된 친구인데 그 친구는 현역 선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약간 걱정이 됐던 거는 혹시 그걸 걷어차면 어떡하냐 예. 좀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들 보고 그 친구 결과를 보면 지금 한 6, 7년 됐는데 문제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경륜 선수 그러니까 예. 자전거 굉장히 격렬하게 타는 예. 경륜 선수도 한 명 있었는데 거기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승마 선수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운동하는 예. 분들이 예. 있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괜찮다고 그것만이 아니고 논문에 나온 결과도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환자분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자전거 타는 것도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예. 지금 펌프 위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자전거 탈 때 어차피 뭐 걸리진 않아요. 예, 걸리는 위치는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본디 이게 목적 자체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약간의 성형 수술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능적인 면을 이렇게 우리 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목적은 환자분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였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하고 나서 대가로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수술의 원래 목적이 위배되는 예.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 좀 하나 저번에 예. 여쭤본 것 같은데 까먹었거든요. 예. 예. 이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나요? 이거 수술함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예. 10년에서 15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매년 5%씩 고장난다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혹은 평균 이제 60세 이상 수술, 언저리에 수술 받으신 분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기계적인 고장으로 재수술 받는 확률은 5% 미만이라고 수술하는, 예.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다 보니까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드문 경우 20, 30대 때 수술 받은 분 경우하고 50대 이후에 수술 받은 경우하고 기계적 수명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사용하는 횟수가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는 뭐 오래 쓰신 분은 30년 이상 쓰는 경우도 있고 정말 빨리 고장나는 경우는 제가 5년 이내 고장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확률이고 뭐 크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서 다행인 거는 만약에 기계가 고장난다고 예. 하더라도 예. 교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아 처음에 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수월합니다. 이게 이 기계가 몸 안에 들어가면 방이 생기는데 그 생긴 방에다가 이제 다시 바꿔넣는 거라 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환자분들도 혹은 수술하는 저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가 고장이 납니까? 주로 고장이 나는 부위는 실린더 펌프 물주머니가 있으면 예. 연결해주는 부위가 있어요. 실린더에서 펌프로 연결해 예. 튜빙이 있어요. 예. 이렇게. 보기가 약해요. 거기가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하는 건데 기구 고장에 대해서 연구해놓은 논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거의 대부분만 거기가 고장난다 보시면 돼요. 예. 실린더 자체, 펌프 자체, 레저 물주머니 자체는 예. 거진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수명 자체는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계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논문에 나오는 결과들은 10년, 5년 이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수명은 사실 수술 방법도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길어지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혹은 사실적으로 입증된 수치만 말씀드려도 아, 예. 그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해보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불편한 거요. 그 뭐 주변 사람한테 권할 정도로 예,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목적하셨던 바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휜 것도 교정하고 싶다, 혹은 네. 뭐 발기력이라던가 그거 그 부분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게 예, 예. 괜찮으시고 처음에 사실 많이 망설였죠. 이게 지금 작년에 수술을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하고 6년 차에 지금 여기 와서 이 수술을 받은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 한 3년 지나고부터 거의 쓰질 못했어요. 약도 안 듣지. 아, 3년 이후부터 예, 예. 오. 주사를 이제 하는데 네. 사실 주사 맞아가면서 하기가 심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어차피 그거는 즐겁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 주사 자체가 그거 저기 고통이에요. 그리고 좀 혼자 가서 화장실이든 어디든 이용해서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저 수술 암 수술한 병원에 또 이거만 따로 그 발기 뭐 보는 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수술하는 네. 선생님 따로 계시고 그 이제 그거 상담을 했더니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최소한도 한 5년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암수술한 이제 한 5년 지나야 이제 재발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것이 좋고 권하고 싶지를 않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임플란트 수술을 그래요? 예,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삼성병원에서도 하는데 하긴 본인도 하는데 크게 권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비뇨기과를 한번 가봤어요. 예, 거기 가서 좀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그 중앙대 비뇨기과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걸 한 30회 정도를 했다 그래요. 그 전에 그 저기 뭐냐 그 비아그라 나오기 전에 예, 그랬다가 약 나오면서 뭐 그거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해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도 권하질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물론 수술 기법이다 틀리니까 그렇겠지만 망설였죠 많이.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인터넷을 보고 어? 여러 군데 봤죠. 인터넷도 사실 여러 군데를 봤는데 그래도 제일 확신이 가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와서 그냥 큰맘 먹고 한번 하게 됐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써보니까 아주 너무 좋아요. 예, 판단을 잘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예.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 의견이 다른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수술만 하면서 이제 쭉 환자분들 뵙잖아요. 예. 사실 제가 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확대 수술을 했었거든요. 아. 확대 수술을 한 2년 반 동안 많이 했어요. 한 1500개 예.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확대 수술을 안 해요. 아. 안 하고 저는 이 수술만 지금 하는데 예. 그런 이유가 환자분들이 저한테 수술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냐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가 계속 좋지 않은데 그거를 환자한테 괜찮아요 하세요 받으세요 예, 예, 예. 그럴 수는 없어요. 아. 대체로는 예. 그래서 제가 이 수술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한 6개월 지나서 선생님처럼 한 예. 6개월 지나서 뵈면은 대체로들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100%는 아닙니다. 저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아 뭐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 수술이 괜찮겠구나. 예. 그리고 사실 옛날하고 술기가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 그 옛날에는 수술도 훨씬 힘들고 이렇게 했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예.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아무튼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행복해지시는 거에 도움을 좀 드리면 예. 뭐 사실 고민하시던 거를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도와드리면 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집사람이 인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서요? 이제 아니 무슨 얘기냐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얘긴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내 눈치를 그렇게 봤더라고.
이게 안 되니까 혹시나 기분이 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자기 무조건 괜찮다 괜찮다 하고 이제 뭐 계속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혹시라도 사모님께서 소위 말하는 말 실수를 해서 기분이 나쁠까봐 그러니까 이 수술을 받기 전에는 되게 그러니까 암 수술 받고 한 사실 6년 기다리신 거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러셨겠다. 엄청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얘기야. 근데 이제 그게 그 말 뜻은 아 지금 너무 좋다. 아주 편한 마음이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보면 그렇지만 성관계 많은 목적을 하시진 않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는데 안 하는 것 같고 안 돼서 못 하는 것 하고는 참 묘하게 달라요. 묘하게 그게 그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는 뭐 주사를 맞든 하든 억지로 해도 뭐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는 했어요. 그래도 안 돼도 그냥.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걸 하고 나서 뭐 열흘에 한 번도 하고 보름에 한 번 해도 하나 부담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심적인 부담이 없다고. 뭐 가능하면 매일 해도 되고 하는 건데 뭐 굳이 의도적으로 이걸 꼭 해야 돼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이제 안 들죠.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의 스트레스를 이제 안 받으신다. 전혀 안 받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밥 먹는 것보다 내가 그것보다 운동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즐거워서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아유 맞습니다. 그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 뵈면서 이런 얘기하는 듣는 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말 환자분들한테 배워요. 사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환자가 이 수술을 왜 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발기부전을 위한 치료다 이 말만 해놓지 실제로 그런 발기부전이 남자한테 혹은 관계에 어떤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없어요. 발표나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들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보면 아 이게 결국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런 걸 저희가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과 좋으시다니 제가 되게 감사하고요. 꼭 한 1년 정도 있다가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오시면 저희가 길이랑 굵기랑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